안녕하세요. 간호쌤입니다. 해바라기 스케치 4편 영상입니다. 1, 2, 3편을 정주행하시고 4편을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바라기 스케치는 전체 7편 영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해바라기 그리기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고 제가 보장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익혀보시고 따라서 그려보세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해바라기 측면 그리기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녹색 화살표는 꽃받침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꽃잎이에요. 화살표는 정중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장 한 장의 꽃잎, 꽃받침의 정중앙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세요.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방식은 너무 진하지 않게 나중에 지웠을 때 자욱이 남지 않는 정도로,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겹선들이 많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위에 있는 화살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해바라기 꽃받침은 현재 그리는 모양대로 생겼죠? 그리고 꽃잎. 보통 해바라기를 그리면 정면, 반측면 위주로 많이 그리는데 꽃다발이나 꽃밭을 그릴 때 두 방향만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정면과 측면이 예뻐 보이려면 조금 덜 예쁜 조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측면 또는 후면, 뒷면이죠? 아래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정면 또는 반측면의 해바라기를 더 이쁘게 만들겠죠? 자, 옆에 단순한 형태를 이해하셨다면 디테일하게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스케치의 방향을 잡아주고 꽃받침 변화가 많은 형태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망가용 피그마 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피그마 FB 만화용 붓펜이에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천천히 관찰을 해가면서 그리시는 게 중요하겠죠. 사이에 그림자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빨리 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관찰을 하지 않고 대충 그리기 때문에 스케치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리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으로 또는 같은 종류를 쭉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꽃잎을 그리고 있죠. 3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연결해서 그려요. 현재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있죠. 이건 시계 방향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
저는 위에서 아래로. 꽃잎의 결을 표현할 때도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 꼼꼼하게 그리는 것이 가장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잎사귀, 현재까지 지우개를 지금 딱 한 번 쓰고 있죠? 그림을 그리면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속도를 의심하셔야 돼요. 어떤 속도를 의심하셔야 되는가? 눈으로 관찰을 하는 시간이나 속도보다 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손이 망치면서 눈은 뒤따르게 되는 거죠. 항상 눈이 더 부지런하고 눈이 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그리면 지우개를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영상 제작에 활용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스케치 5편에서 만나요. 안녕.